자, 자유시간. 엎드려. 앉아. 그렇지. 에이, 아이 좋아. 아이 좋아. 오, 저 좀 물 것 같은데, 물 것 같은데? 내가 기 목소리 들려줄게. 일로 와. 야, 봐봐. 아, 무슨 일이에요? 어? 오, 바로 받네. 바로 듣는 거야? 아니, 무슨 일은 아니고 잘 있는데 그 꼰대가 네. 아직 물리진 않았어, 내가. 근데 왜 이렇게 으르렁대? 여봐, 들어봐. 뭐 할 때? 그 수시로 이래. 왜 이러는 거야? 그냥 냅두라는 거야. 그냥. 걔 원래 그래요. 나 아빠 청소를 안 했어. 주인한테 저러잖아. 아, 좀 싸나워, 쟤. 그런 데 계속 건들고 이러지 않는 이상은 물지는 않아요. 그 약간 아, 꼰대가 내가 보니까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. 약간 비만기가 있어요. 얘, 아니야. 아니야. 내가 난 딱 보면 알아. 이 가르성은 몸매가 좋은데 꼰대가 약간 비만이야. 아니야. 털 때문에 그래. 털? 무슨 털이야 이게. 윗배가 엄청났어. 내장 비만이야 이거. 내장 지방. 손대지 말. 아니, 아니 옆에서 바로 옆에서 비만이라고 욕하니까. 형 나한테 신경 써. 아니 사료를 줘 아니면 내가 특별식을 지금 할까 하는데 특별식을 줘. 아 그래요 그래요. 이따 데려 갈게요. 알았어. 아 건들지 말란 얘기였구나. 알았어요. 알았어 알았어. 째려보지 말고. 그러면 한번 해보자. 야, 내가 이걸 다 한다. 이건 뭔데? 날 위해서도 안 하는데? 이거 봐라, 이거. 어? 이거. 저봐. 그래, 비싼 거야. 이거 니 먹이려고 한 거야, 이거. 응? 당근, 베타카로틴. 꼼가가 생일이 한 2개월 터울로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근데 키가 바빠서 못 챙겨줬다는 얘기도 들었고 좀 특식을 좀 해줘야겠다. 맛만 생각하면 안 되니까 영양 있는 음식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갈비탕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댕댕이 갈비탕! 새송이버섯은 머리통을 날린 뒤 길게 잘라. 저기 이제 갈비 대역할 하는 거야, 뼈를. 아~ 근데 치대야 되잖아. 우리 집 만물상에도 치대는 게 없더라고. 뭐해? 어머 어머 어머. 저렇게 하는 거 맞아요? 뚫려 뚫려. 맞나 이렇게 하는 게?